예. 자, 안녕하십니까. 예. 보시면은 이제 26회 때 나온 거. 자, 1번 좀 괜찮긴 한데 그건 좀 간단합니다. 근데 뒤쪽에 4번. 요 4번이 정말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4번하고 5번. 자, 58페이지. 58페이지 보시면은 58페이지에서 4번, 5번 요 두 개가 아주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법인의 등록 기준은 저렇게 매년. 자, 앞쪽에서도 간단하게 나왔는데 요 4번이나 5번 같은 것은 결격 사유가 아주 괜찮게 나왔습니다. 아마 5번 같으면은 어느 정도 되면 저 결격 사유는 요렇게 한번 내볼 만합니다. 나 먼저 4번 볼까요? 정말 기출 문제 많이 한번 풀어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형태가 조금 좀 눈에 익힐 겁니다. 공법도 그리고 다른 좀 어려운 과목도 좀 많이 풀어 보셔야 됩니다. 먼저 4번 보실까요? 등록 기준. 자, 등록 기준 사무소 얻어라. 공인중개사 자격증 가져라. 그리고 실무교육 받아라. 이런 게 바로 이제 등록기준. 근데 법인은 자본금. 거기다 이제 3분의 1을 공인중개사 둬라. 그리고 14조만 해라. 뭐 이런 것들이 나왔을 겁니다. 나 먼저 4번 보실까요? 꼭 요 제목입니다. 자, 공인중개사 법령상 58페이지에 4번. 그리고 중개사무소를 개설 등록할 경우에 등록기준. 등록기준에 대한 설명인데 내용 중에서 옳은 것은 박스가 뭘까요? 그러니까 이런 형태 좀 막 계속 냈습니다. 약간 형태가 좀 달라도 이런 문제는 거의 꼭 내고 있습니다. 다른 법률, 농협 같은 것을 신경 쓰지 말아라 그입니다. 이런 것도 뭐 단서도 그냥 별로 신경 쓸 건 없고요. 자, 먼저 첫 번째 1번 볼까요? 상법상 회사. 회사 맞았죠. 이것도 주식회사. 이렇게도 바꿔서 시험 문제 내본 적이 있고 이제 안 된지는 꽤나 오래될 거. 회사 맞았고요. 자본금은 5천만 원 이상일 거. 정확하죠. 정말 5천만 원 이상일 것을 요구합니다. 1번 이제 기업번 들어가고요. 그러면 기업번이 없는 저기 3번은 벌써 틀렸다. 라고 그래도 1번, 2번, 4번, 5번 요 4개가 남았습니다. 일단 님보 볼까요? 대표자. 정말 대표자 어떤 경우도 공인중개사일 거 맞습니다. 자, 시험 문제가 공인중개사 아니어도 된다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아니다. 반드시 공인중개사 이어야 된다. 야, 기업리은 나란히 맞았죠. 그러면 이제 1번 틀렸네. 걔는 니은번이 없으니까 입니다. 그러면 2번, 4번, 5번 중에서 답입니다. 그 다음 이제 디귿번 보실까요? 대표자를 포함한 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잘 봐야 됩니다. 대표자 포함. 대표자 제외에. 저 3분의 1 숫자 쓸 때 대표자가 포함된다, 제외된다, 제외해. 정말 저것도 시험 문제 이미 저렇게 됐었습니다. 대표자 포함. 여기가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괜히 또 디귿번 맞아. 그러면 4번, 5번으로 갈 겁니다. 이미 그냥 4번, 5번 틀렸네. 디귿번 안 들어갑니다. 대표자 제외입니다. 그리고 또 1번 보시니까 이미 답은 나왔는데 여기도 옹탕수로 났죠. 저 3분의 1에다가 교육이라고 해놨습니다. 교육은 다 받아라 그러지 않았을까요? 우리 전원 거기다 동그라미 봤구만. 1번 법인의 대표자 또는 임원 또는 사원의 3분의 1 이상이 3분의 1은 잘 얘기했는데 거기다 갑자기 실무교육 받았을 것. 엉뚱한 수로 났죠. 공인중개사 숫자 쓸 때, 369 쓸 때가 바로 3분의 1입니다. 근데 실무교육은 전원 모두 받습니다. 그러니까 디귿번, 1번 나란히 찔렸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디귿번 대표자 포함, 디귿번이 조금 어렵습니다. 대표자 포함인데 무슨, 여기 제외인데 뭐 포함. 그리고 공인중개사 숫자 쓸 때 3분의 1인데 무슨 실무교육에다가 왜 3분의 1입니다. 거기는 전원. 그러니까 요 디귿번하고 닐번이 나란히 좀 틀렸습니다. 꼭 어떻게 틀리게 하는지 그걸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거의 맞아가 주셔야 됩니다. 요 4번 같은 거 아주 괜찮고요. 그 다음에 5번 보실까요? 5번 요런 문제가 정말 우리 신문 문제 제일 가까웠었습니다. 그리고 요건 내놓고 이제 거의 안 냈었는데 2015년 그래도 하여튼 결격사유는 무조건 냅니다. 2015년 그리고 10월 23일 그때가 이제 우리 시험 날짜였었고요. 그리고 현재 공인중개사 법령사 중개사무소에 개설등록 결격사유에 네, 해당하는 자 그럼 등록신청하면 안 받아주는 사람. 문제 파악부터 조금 잘하십니다. 결격에 해당되는 사람 누굴까요? 너 안 돼. 이런 사람은 누굴까요? 나 먼저 첫 번째 이렇게 선고유예가 선고유예 말고 집행유예 그게 좀 애매합니다. 선고에는 선고 자체도 없습니다. 너무 가볍다고 빼버렸습니다. 아예 없습니다. 자, 이번 볼까요? 형의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근데 우리 결격사유는 집행유예 한 다섯 번째 가보세요. 집행유예 이렇게 됐지 선고유예라고는 안 했대 여기입니다. 자, 예전에 잘 안 내도 이제 선고유예를 또 가끔씩 내고 있습니다. 선고유예는 결격사유가 아니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2번 볼까요? 자, 2009년도 4월 15일 파산 선고를 받았고요.
그리고 2015년 그리고 4월 15일에 복권된 사람, 여기는 결격사에 지금 해당할까요 안 할까요? 해당 안 하죠. 그러니까 3년 가야 될 거 아닙니다. 그냥 복권만 되면은, 복권만 되면 바로. 자, 그러니까 지금 이제 뭐 10월이니까 이미 4월 15일에 바로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로또 복권이라고 이렇게 해야죠. 복권되면 바로 등록신청 할 수가 있으니까 결격사회에 해당하지 않네요.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해당하는 사람을 찾으라는 소리입니다. 해당하는 사람, 등록신청 못하는 사람. 그리고 자, 세 번째 볼까요? 벌금이 벌써 이제 300만 원 넘어갔습니다. 근데 앞에 법을 보세요. 무슨 법인가? 이 법인가? 저 법인가? 요런 거죠. 저 법. 자, 먼저 도로교통법을 위반해서 2012년 요거 뭐 열심히 계산할 거 없습니다. 이미 저기 앞에 지금 법이 이 법이요 저 법이요 게입니다. 일단 벌금은 이 법만, 저 법은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맨날 도로교통법밖에 없냐 하면서 나중에 형법도 가끔씩은 내봤고 게입니다. 자, 그래서 2012년 그리고 11월 15일 뭐 3년 계산할 필요도 없습니다. 500만 원을 선고받은 자, 근데 저 앞에 저 법 때문에 결격사유 자체가 아니야. 그러니까 3번에다가 잘못했으면 요거 답이네. 잘못된 얘기입니다. 3년 계산하고 말 것도 없다. 조시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네 번째 올까요? 거짓으로 이제 등록증 하나 살짝 끄집어내죠. 최근 거짓으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해서, 그리고 2015년 요건 정말 정확하게 몇 년 계산을 해야 되겠죠. 등록 취소 되면 몇 년 계산하게, 저기 등록 취소라고 있습니다. 2015년 11월 15일 개설 등록이 취소가 됐대요. 등록 취소 몇 년이래요? 3년. 3년. 그러면 2015년이죠. 근데 달을 봐봐봐. 그입니다. 달이 11월 15일이죠. 그러면 여기는 얼마? 11월 15일 돼야. 초일 잡고 갔습니다. 11월 15일 돼야. 근데 오늘이 얼마요? 2015년 10월. 10월 23일. 그러면 아직 한 달 정도 가깝게 좀 남았죠. 등록신청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렇죠. 답은 여기 있다, 입니다.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등록신청 안 받아주는 사람, 4번. 너 딱 한 달 정도 후에 와, 입니다. 11월 23일 날 와, 그럴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안 돼. 조회시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자 5번 볼까요? 얘는 자격정지 받으면 최대가 몇 개월이냐고 합니다. 얘기 안 해줘도 알잖아. 게임다. 자 2015년 그리고 4월 15일 게임 또 여기다가 얘가 또 결격인가 봐야 됩니다. 몇 개월? 6개월 게임다. 6개월 그러면 10월 그리고 15일이면 됩니다. 위에는 23일이죠. 그러면 이미 지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사람 아니면 또 업무정지 처분 받은 사람 그 사람도 6월 6개월만 딱 가면 되니까 10월 15일까지가 15일 걸으면 문제가 없습니다. 여기도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몇 번이래요? 4번. 이런 문제는 아주 괜찮았습니다. 그 정도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우리 7번의 겸허본 이건 그냥 다 맞아가고 너무 재미없어. 저런 문제는 올해는 안 나올 거예요. 분명히 몇 개는 겸업이 아닌 게 하다 겸업 나오긴 나올 겁니다. 저렇게 매년 나왔게입니다. 그 다음에 뒤로 넘겨보실까요? 자, 뒤에서 이제 종업원, 우리 고용인. 자, 우리 고용인 문제도 한 문제가 꼭 나오는데, 자, 앞에서 계속 뭐 좋은 문제가 안 나왔었다가, 바로 여기가 이제 좋은 문제가 나왔습니다. 8번. 자, 그러니까 이런 거 이제 정리를 좀 잘해놓으시고요. 아까도 이제 봤었지만, 몇 가지 조금 정리해놓으시고요. 좋은 문제만 여러 번 풀어보시면요. 거기서 거의 대부분은 정답이 많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자, 이제 9번. 자, 우리 프린트물에서 3페이지에 보시면 9번 거기 고용인에 대한 책임이 나옵니다. 이것도 꼭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종업원은 언제 신고할 건데, 그리고 밥상 3개 정말 딱 추려놨습니다. 그러니까 요거 좀 계속 좀 보시면서요. 나중에 뭐 몇 페이지도 안 됩니다. 처음에만 좀 보실 때 시간 좀 여긴 거의 없지. 이건 정말 선풍기가 아니라 한 10분이면 다 봅니다. 매일같이 점검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제 아예 정리를 해놓으시고 요건 정말 더 이상 안 봐도 되겠다. 자, 그러면 나중에 어느 정도 조금 좀 정리해 놓으시면 간단간단히 봐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이제 항상 우리 뭐 모의고사가 됐건 뭐가 됐건 간에 먼저 한번 딱 요 정도만 풀어보고 전체가 나오니까. 자, 먼저 9번 보실까요? 고용인. 요 고용인도 저렇게 한 문제가 8번처럼 꼭 나와. 근데 옳은 거 해갖고 저 때는 상당히 좀 어려웠습니다. 나 먼저 종업원 신고 볼까요? 고용 신고. 고용했다고 신고. 그리고 또 나갔다고 신고가 일단 귀찮기는 해. 근데 이게 정말 업무정지를 얻으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아까 별표 1, 2개월 해석으로만 가느니까 고용신고 해야 한다. 종료신고 해야 한다. 나 먼저 고용신고 언제 한대요? 열흘 이내. 근데 옛날에는 열흘 이내였습니다. 지금 안 그래. 고용신고는 업무 개시 전.
그러니까 우리 보증설정하고 똑같았습니다. 인장등록하고 똑같았습니다. 그리고 자, 세 번째 고용신고도 똑같습니다. 업무 개시 전, 업무를 개시를 하기 전까지 소속이나 중개 보조원이 있으면 고용신고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고용신고 해야 한다. 안 하면 업무정지도 맞습니다. 별표 1개월, 뭐 2개월밖에 안 되지만 사무소 문을 닫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근데 나갔다 신고 저거 30일이라고도 해본 적도 있고, 그리고 7일 애매해 주셔야 됩니다. 먼저 종업원이 나갔을 때 얼마만에 신고한대요? 이거 업무정지라고 하죠. 10일. 열흘이라고 있습니다. 열흘계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생각해보고 신고하세요. 우리 종업원도 한 열흘 만에 저거 가 말아 그럴 겁니다. 자, 일주일은 애매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열흘 넘어가면은 이제 안 나올 거예요, 여기입니다. 뭐 30일계입니다. 30일은 아주 엉뚱한 소리입니다. 뭐 간판 철거에다가도 30일 엉뚱한 소리고요. 여기는 열흘, 열흘입니다. 그 다음에 중요할게 이제 이미 우리 기출문제 작년도에 나왔는데요. 자, 먼저 고용신고도 전자문서, 자, 방문 안 하고 인터넷으로 신고할 수 있다 없다, 신고할 수 있다, 있다가 맞습니다. 아마 전자문서는 또 올해는 안 된다고 또 나올 겁니다. 종업원 신고 되겠다. 자, 먼저 실무교육 수료 확인증 대, 그리고 인장등록 가능해, 고용신고 가능해, 보증설정 가능해. 그 네 가지도 나중에 꼭 정리 한번 해볼 거니까요. 여기도 전자문서가 된대요. 자, 여기 이제 프린트물 보면 다 오다가 다 꼭 만나게 됩니다. 고용신고 돼요 주실입니다. 정말 갈수록 편해지는구만. 맞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 밥상 세 개를 보실까요? 자, 먼저 종업원이 손해를 입혔다. 1,000만 원 손해 입혔다. 그럼 네가 입혔다. 정말 이거 너무 심합니다. 거기 보세요. 완전 똑같대요. 아예 그냥 똑같이 정업원이 사고 치면 네가 책임져라. 이거 꼼짝도 못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 옆을 볼까요? 우리가 과실이 없는데도 책임져야 된대요. 그리고 연대 책임을 져야 된대요. 그럼 똑같이 정업원이 2,000만 원 손해 입히면 너도 2,000만 원 책임져라. 얘밖에 못하고요. 옆에 볼까요? 구상권. 그러니까 물어주고 구상권만 돈 내놔 라고 구상권만 행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딱 아주 그냥 연결이 되죠. 먼저 과실 없어도 책임져라. 그 책임을 똑같이 연대 책임져라. 그리고 그냥 물어주고 돈 내놓으라고 해라. 이 정도니까 정말 아주 그냥 꼼짝을 못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민사 책임 주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형사 책임 보실까요? 형사 책임만 일단 예외가 많아. 다른 놈은 절대 예외가 없습니다. 자, 먼저 종업원이 징역이나 벌금을 얻어맞으면, 그러니까 이것도 징역이나 벌금을 얻어맞았을 때지 다른 거 아닙니다. 징역이나 벌금을 얻어맞으면, 그럼 3학년 3반, 1학년 1반 거기에 해당되면, 그러니까 이중소속이나 금쟁이가 많다는 겁니다. 옆에 볼까요? 누구도 종업원. 근데 우리 개업공사는 징역 살아라, 차라리 죽으라고 할 겁니다. 종업원이 사고 쳤는데 우리 보고 교도소 가래요. 이건 말이 안 되겠죠. 대신에 벌금 내 곳을 합니다. 둘을 나란히 벌한다. 그걸 뭐라고 한대요? 양벌. 양벌. 근데 양벌은 똑같이 벌은 안 해. 약간 유사하지. 그래서 이제 완전 같다는 민사 책임하고는 조금 다르다는 거. 그러니까 밥상이 달라.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두 가지를 동시에 입증하라고 했습니다. 상당한 주의를 했다. 그리고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 이런 문장은 안 바꿀 건데 이 두 개를 입증을 하면은 뭐가 없다? 벌금 없다. 그럼 엉뚱한 소리가 상당한 주의를 하면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 아니다. 아니면 그 아래 행정상 책임이 없다? 아니다. 벌금만 그렇다기입니다. 연원만 예외가 있다 없지 나머지는 예외 없어. 그리고 벌금을 종업원 대신해서 물어줬나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 벌금입니다. 문단속 잘못한 내 벌금이니까 구상권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오히려 구상권 얘기는 벌금에서는 거의 안 물어봤습니다. 물어보면 된다고 할 건데 그거 민사 책임이요. 근데 민사 책임은 손해를 종업원 대신해서 물어줬잖아요. 그러니까 돈 내놔. 네가 물을 거 내가 물었으니까 요건 되는데, 벌금은 우리가 문단속 잘못한 우리 책임이지 우리 팔자지 종업원한테 벌금 내놓으라고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종업원 벌금을 물어줬냐고 합니다. 그거 짓밟자지 그입니다. 그 다음에 행정상 책임 보시까 오후 2시만 되면 없어져. 그리고 사무소에서 하지 말라는 금쟁이나 해. 자, 이러면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 종업원은 등록주소가 없죠. 등록이 없으니까. 근데 우리만 종업원 자리에 앉혀놓고 그것은 이제 대비입니다. 등록주소나 업무정지를 당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종업원을 대신한다. 무슨 책임? 대위 책임. 대위 책임. 근데 행정상 책임 정말 무섭습니다. 3년 동안 영업을 못해. 자, 이 정도니까 정말 문단속을 잘해야 된다는 겁니다. 차라리 그냥 민사 측에 돈 물어주면 돼. 그걸로 그냥 끝납니다.
오히려 자, 속은 편할 겁니다. 그냥 돈만 물어주면 되니까. 근데 형사책은 벌금 내. 그래도 벌금 내도 등록 취소는 안 당한다. 그게 좀 다행이다. 그입니다. 그리고 행정상 책임은 등록 취소 당한다. 이중소속이나 금쟁이는 우리가 대신 등록 취소를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벌금 때문에 등록 취소 안 당한다는 거지 등록 취소가 없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있어. 그거 주의를 꼭 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밥상 세 개를 꼭 정리를 해놓으시고요. 그리고 문제는 저렇게 막 심하게는 안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자, 먼저 60페이지 8번. 자, 꼭 이렇게 좋은 문제가 꼭 오다 가다 가면 만나니까요. 한번 5년 분만 요것만 잘 정리를 해주시면 웬만한 거는 다 풀려고입니다. 자, 먼저 고용인, 고용인과 관련된 설명인데 옳은 것은 뭐냐요? 그냥 중개보존만 나온 경우도 있는데 그것도 내용은 똑같아요. 그입니다. 먼저 옳은 것은 자 이번 보실까요? 소속 공인중개사에 대한 고용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그렇죠? 자격증 내냐고 계입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발급했던 시도지사한테 그렇죠? 도지사한테 자격증 주셨습니까? 라고 그 자격을 확인 요청해야 된다. 그냥 아주 편하게 나왔죠. 정말 맞죠? 그러니까 소속 공인중개사 자격증 낸다 안 낸다? 안 낸다. 우리 법에서 자격증은 아예 다 없어졌습니다. 등록관청에서 신고받으면 그리고 등록신청 받으면 분사하면서 신고받으면 다 확인해라. 바로 이 문장입니다. 시도지사한테 자격 확인을 요청을 해야 된다. 그래서 자격증 안 낸다는 겁니다. 맞았네. 1번이 바로 맞았네. 그입니다. 그 다음에 자 2번 보실까요? 여기는 이제 개업공인중개사 볼까요? 개업공인중개사가 소속 공인중개사를 고용한 경우는 근데 고용한 경우는 업무 개시 후래요. 아주 그냥 엉뚱하네. 그리고 또 열흘 이내에요. 지금 고용했는데 나갔냐? 그입니다. 업무 개시 후 그리고 열흘 이내에 등록관청에다 신고를 해야 된다. 이거 맞았을까요? 틀렸을까요? 틀렸죠. 그러니까 종료의 열흘이 나오니까요. 갑자기 업무 개시 후, 업무 개시 전인데 무슨 후, 그리고 무슨 열흘까지 나오고 아주 너무 엉뚱한 소리 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이미 늦었네. 업무 정지 얻어맞았네. 업무 개시 뭐라고요? 전. 업무 개시 전까지는 고용신고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2번 너무 엉뚱한 소리입니다. 그렇게 알고 있으면 네 사무소 문 닫았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볼까요? 근데 여기다 무슨 소속이 직무교육 받는데요. 아까 커피 타고 청소하는 잠깐 졸다가 보면 끝나는 경우 누가 받았더라? 저거 직무라고 했네. 소속 공인중개사는 고용신고 이전 1년 이내 근데 소속이 1년 이내에 직무교육을 받아야 된다. 무슨 교육 받는데요? 실무교육 받습니다. 사장님하고 똑같은 장소에서 32시간 실무교육 받지 뭔 소리 안 돼요? 직무교육은 중개보조. 저런 소리 맨날 할 겁니다. 떠낼 겁니다. 자, 세 번째, 중개보조원이 받는 교육이 직무교육. 그러니까 요 세 번째도 엉뚱한 소리입니다. 이미 답은 나왔고. 그리고 요 4번이 뭘까요? 뭐 추정한다. 여기 나왔잖아요. 자, 네 번째 볼까요? 무슨 민법 문제가 봐갖고 좀 황당했다고.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는, 업무상 행위는 맞았습니다. 저기다 모든 행위 이렇게도 낼 때가 있었고요. 그리고 그를 고용했던 개업공인중개사 행위로 추정하겠대요. 추정해라. 본다. 자, 추정님 번복이 됩니다. 뭐가 그렇게 번복된대요? 꼼짝 말라고 해서 사고 치면 네가 책임져고 얘밖에 안 된다고 했습니다. 추정이 아닙니다. 본다. 본다 입니다. 내가 지금 민법 문제 푸나 법령 문제 푸나 이거 보고 황당했대요. 입니다. 이미 답이 나와서 그렇지 너무 그냥 황당하잖아요. 입니다. 그 다음에 5번 볼까요? 중개보존의 업무상 그리고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 보면 이제 민사 책임이네. 불법행위로 인한 의뢰인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는 근데 개업 공인중개사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고요. 너무 엉뚱하지 않나요? 저 사고치는 아까 그럼 연대는 뭔가 중개보조는 그 책임을 지지 않는데요. 책임진다 안 진다? 진다. 연대 책임. 이건 너무 엉뚱하죠. 뭐 5번처럼 저렇게는 안 될 거예요. 여기입니다. 1번이 바로 정답. 그래도 여긴 그래도 1번에다가 답을 줬네요. 맨날 이런 문제는 5번 끝까지 가다가 앞에다 미끼 다 던져놓고 나중에 아주 그냥 걸려라 그럴 건데 여기는 이미 답은 나왔고요. 나머지는 그러니까 또 1번 답을 또 찍어놓고 그 괜히 또 엉뚱한 쪽에다가 이것이 또 답인 것 같네 하면은 바꾸면 또 안 된다는 겁니다. 1번이 바로 정답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9번이나 10번은 좀 쉬웠었고요. 이전도 여기는 쉬웠었고 뒤로 넘겨보실까요? 그리고 뒤에 11번 휴업은 정리를 해봤는데 휴업 문제 요거는 아주 또 괜찮습니다. 휴업 문제 그러니까 어렵게 나오면 이런 거 요 정도가 이제 어느 정도 되면 휴업이 그동안 조금 좀 쉬웠습니다. 아마 어느 정도 되면 11번 같은 거 나올 거예요. 거의 예상 맞아갑니다. 먼저 개업 공인중개사의 휴업 신고 몇 개월 넘어가야 신고한대요. 기간 바꿀래요. 3개월 그리고 기간 바꾸겠다 변경
그리고 등록증 찾으러 가야지 재개신고하기입니다. 그런 것들은 전자문서 되냐고 안 되냐고 폐요. 간판 뜯어내야 돼. 언제 뜯어내야 돼. 해서 바로 별표가 몇 개월이니. 그래서 여기는 이제 과태료니까 얼마니. 제일 싸다는 20만원. 이런 것들이 쇼문제 났었습니다. 먼저 오른 것은 꼭 제재까지도 봐야 되는데요. 나 먼저 박스에서 오른 게 뭐예요? 나 먼저 3개월 초과 한 거 보니까 틀린 것 같지는 않아. 볼까요? 기업번 개업 공인사는 3개월을 초과. 자, 그렇게 심하게 안 했지만 여기다 이상한 그러면 안 되고요. 3개월도 아예 그냥 빼. 3개월 넘어가야 돼. 3개월을 초과하는 휴업을 하고자 할 경우는 미리, 정말 맞죠? 사전에 등록관청에 신고를 해야 한다. 아주 정확하죠. 3개월 초과도 맞고 미리 신고해야 된다는 것도 맞고. 자, 기업번은 맞을 거기입니다. 그러면 기업번은 들어가야 돼. 그럼 1번하고 3번하고 5번 중에서 답인가 봐. 그 소리입니다. 그럼 이제 니은번을 보실까요? 자, 휴업. 자, 개업 공인사가 휴업 신고를 하고자 할 때는 국토교통부령에서 정하는 신고서. 하여튼 모든 서식은 국장이 만들어오니까 국토교통부령. 저런 거 의심할 건 없고요. 여기다 무슨 대통령령 그러면 엉뚱한 소리가 될 거고.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신고서에다가 중개사무소 등록증. 잠시 쉬는데 등록증이 필요할까요? 아니면 안 필요할까요? 필요해요. 제발 액자 좀 떼고 가라는 등록증. 휴업대하고 폐업대는 가능합니다. 여기 붙여야 되고요. 그러니까 둘은 방문밖에 안 된다. 전자문서 안 된다. 니은번 들어가야 됩니다. 또 니은번이 없는 1번 틀렸네. 주하시랍니다. 그러면 3번하고 5번 중에서 답이겠네. 주하시랍니다. 그 다음에 직급분 볼까요? 그러니까 여기도 지금 휴업인데 그걸 깜빡 놓치고 저기다가 본인은 또 이상하게 해갖고 간판을 지금 휴업인데 잠시는 왜 뜯어내야겠습니까? 사무소 없애버려도 되겠네? 간판 뜯어내면 되겠냐고 입니다. 잠시 쉴 건데 게입니다. 자, 직급분 보실까요? 살짝 또 바꿨죠. 등록관청에 휴업 신고를 한 때는 휴업이라고 휴업 잠시 쉬는 거 사무소 없애버려도 안 된다고 했습니다. 너 개업이잖아 게입니다. 휴업 신고할 때는 개업 공인사는 지체 없이 뭐 지체 없이는 맞기는 맞아. 중개사무소 간판을 철거를 해야 된다. 근데 휴업인데 간판을 철거 안 돼요. 철거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죠? 뭘 때? 폐업일 때 폐업입니다. 아예 영업 안 할 때. 우리 달아놓으면 간판 뜯으러 간다고 했습니다. 근데 휴업 때는 왜 또 간판을 뜯어내냐고. 그럼 5번은 틀렸구만 그입니다. 디귿번은 틀린 문장. 몇 번이래요? 3번. 그러니까 요거는 세 개까지 모두 봐야 됩니다. 답은 바로 3번. 요런 문제는 그래도 좀 괜찮았다는 겁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뭐 전속중개계약 12번 같은 건 저건 또 너무 쉽게 그냥 인적사항 공개를 하면 되겠냐고 뭐 그런 것들은 너무 쉬웠었고요. 뭐 저런 것도 그냥 서비스로 주고 그리고 뒤로 한번 넘겨보시까요. 자, 뒤쪽에서 뭐 14번 이런 것도 이제 거리계약서 이렇게 거리계약서 기재상 거무조교 하여튼 이건 무조건 나온다는 겁니다. 아마 올해는 요 14번 같은 문제가 나와. 근데 여기는 그냥 모두 그냥 성의 없이 그냥 저거 그냥 박스에 있는 거 모두 다 네 개 모두 다 거리계약서 기재상 건물조계 모두 나옵니다. 저건 그냥 별로 재미없으니까 나중에 또 다른 거 나오니까 그거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중개보수나 확인설명 뭐 당연히 저렇게 나오고요. 뒤로 한번 넘겨보셔야 됩니다. 근데 17번째는 66페이지 요 문제가 아주 괜찮습니다. 17번 그리고 그 옆에 19번 이런 것들은 꼭 한번 풀어보셔야 된대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먼저 17번 보실까 보증설정. 하여튼 뭐 보증설정도 무조건 나옵니다. 업무 개시 전까지 먼저 설정하십시오. 그 다음에 바꿀 수 있습니까?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빠져나가면 어떻게 한대요? 그놈 지금 계속 내고 있습니다. 얼마 만에 다시 가입이나 보전계입니다. 그리고 공탁은 몇 년 안에는 회수를 못하냐고 입니다. 그게 또 공제 그러면 안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제재 막 등록 취소도 있고 과태료도 있고 업무 정지도 있고 그입니다. 아 먼저 17번 보실까요? 자, 손해배상 책임. 그러니까 보증 설정이나 손해배상 책임 저 제목으로 한 문제가 무조건 나와요. 자,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설명인데 설명처 옳은 것을 박스에서 모두 골라보세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 꼭 한번 많이 접해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또 박스 문제 나오면 개념은 다 또 긴장하셔갖고 긴장하면 또 실력이 제대로 안 나옵니다. 입니다. 뭐 저런 것들은 쉽게 풀 수 있어. 오히려 하나 정도는 딱 몰라도 나중에 풀다 보면 그냥 답이 자연스럽게 나올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너무 긴장하지 마시라고 얘기입니다. 먼저 기업법 볼까요? 농협. 지역농협입니다. 뭐 농협. 법은 그대로 지켜입니다. 지역농협협동조합이 부동산 중개업을 하고자 할 때는 금액이 좀 적어서 그렇지 농지만 조합업만 그리고 부동산 중개업을 하고자 하는 때는 중개업무를 개시하기 전 맞습니다. 똑같아요. 우리하고 중개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보장금이 또 1,000만 원 맞았죠. 제가 맨날 500이라고 2,000이라고 맨날 속여서 냈습니다. 그러니까 가끔씩은 맞을 때가 있습니다. 1,000만 원 이상에 맞고요. 그리고 보증을 보증기관을 설정하고 맞습니다. 그리고 그 증빙서류를 갖춰서 등록관청에 신고를 해야 한다. 좀 아주 정확하죠. 금액 1,000만 원 맞고, 그리고 업무 개시 전에 설정하는 것도 맞고, 그리고 정말 증빙서류 갖춰서 등록관청에다 신고하는 것도 모두 맞았다는 겁니다. 기업번호는 정확하네요. 트집 잡을 거 없네요. 자, 그입니다. 그 다음에 니은번에 보실까요? 사무소를 빌려주다. 작년도에도 이런 문장 나왔었고요. 먼저, 개업 공인사는 자기의 중개 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인의 장소로 제공을 함으로써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갖다 제공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나가긴 나가야 되기입니다. 근데 제공함으로써 그리고 거래 당사자한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하면은 게입니다. 손해를 발생하게 되는 근데 그런데 손해배상 그 손해배상 책임도 없대요. 이건 말이 된대 안 된대요. 손해배상 책임 없다가 아니라 있다. 저 너무 이거 뭐 상식적으로 봐도 너무 엉뚱한 소리네요. 사무소를 빌려줬을 때 고의과실 없이 무조건 책임 있다는 겁니다. 나 니은번 저 끝에가 잘못됐네요. 잘 나가든 엉뚱한 쪽으로 하고 있네. 손해배상 책임 없다거나 있다. 천재지변도 책임 있다고 저번에 뭐 천번 봐도 재수없고 거기다 써놨던 거 요거구만입니다. 니은번 손해배상 책임 있다. 나 니은번 엉뚱 아주 엉뚱한 소리입니다. 그럼 니은번 들은 거 다 틀렸어. 입니다. 벌써 2번도 그리고 4번도 5번도 다 틀렸다기입니다. 그러면 3번하고 1번이 답이네. 조실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요 디귿번 하나 보면 이제 답이 나오죠. 뭐요? 3번이 디귿번이 맞으면 3번이 답일 거고 그리고 자, 디귿번이 틀리면 1번이 답일 거고. 그러면 디귿번 볼까요? 저 열흘이네. 저거 이제 숫자가 또 이제 30이라고 하더니 또 여기 열흘이라고 했네. 보실까요? 개업 공인사 빠져나가면 됩니다. 돈 좀 준비 좀 해야 되잖아요. 공탁금 준비하려면 꽤나 좀 시간이 필요해. 보증보험금으로 손해배상을 할 때는 빠져나갔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열흘 이내에 열흘 말고 다른 숫자일 건데 그럼 7일인가? 열흘 이내 15일 그죠? 저번에 정리해봤는데 15일입니다. 15일. 15일 이내에 보증보험에 다시 가입을 해야 된다. 새로 가입. 정말 치사하다고. 자, 통으로 새로 가입을 해야 되니까 시간 좀 달라고 한다는 겁니다. 15일, 15일입니다. 그러면 디귿번 맞았다, 틀렸다? 틀렸다. 답은 몇 번이다? 기업번, 1번, 1번이었습니다. 이런 문제도 아주 괜찮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17번은 1번만 정답이라고 표기를 하셔야 됩니다. 또 저렇게 나올 거예요, 게임입니다. 그 다음 이제 19번은 이제 오늘 교육은 정리를 좀 해보셔야 돼요. 저번에 교육이 정리가 안 됐습니다. 그럼 19번. 저 19번 같은 건 정말 괜찮았고, 아까 이제 오늘 수업 시간에도 교육은 봤는데, 저런 문제가 계속, 자, 옳은 게 계속 나왔다가 작년도에만 틀린 거 해가지고 간단하게 나왔습니다. 근데 아마 올해는 옳은 거 해가지고 이제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옳은 거 해서 나올 거니까 한번 대비를 해주셔야 됩니다. 우리 교육은 이제 쭉 오다가 보게 되면 6페이지에. 6페이지에 24번에 있습니다. 요거 몇 가지 정리 안 된 것 같은데 여기 있을 거 다 있습니다. 먼저 한번 보실까요? 일단 먼저 저 교육 내용 아마 올해 정도 되면 저 교육 내용 꼭 낼 거예요. 여기입니다. 계속 한 번도 언급을 어느 교육도 언급을 안 해봤대요. 자, 그러면 이제 안 낸 게 거의 없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한번 보실까요? 일단 먼저 실무 교육은 실무 실제 업무를 할 건데 뭐 정말 개론 빼면 다 법이요. 법률 지식을 한번 점검을 해봅시다. 안 그러면 사고 초기입니다. 자, 정말 잘못하면 몇 억을 깨먹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긴장을 좀 해야 됩니다. 법률지. 근데 연수는 뭐래요? 자, 2년마다 받는 경우인데 뭐가 저렇게 많이 변경됐을까? 세법, 공법은 난리가 제입니다. 그리고 이놈의 제도도 그냥 세금 제도도 맨날 바뀌잖아요. 제도, 법제도의 변경. 2년 정도 지났으면 변경은 많이 됐겠다. 조금 생각만 좀 하시면은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실무에다가 무슨 법제도 변경. 연수에다가 법률 지식 그러면 X 여기입니다. 그리고 커피 타는 교육, 직무 교육, 직업 윤리 그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침 똑바로 좀 해봐라. 전국적인 균형 유지 국장이 나와 여기입니다. 그리고 거래 사고 예방 교육 이런 거 안 받아도 돼. 그래서 이제 얼마 전까지 통보를 하냐고입니다. 그렇죠. 열심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래 대상이라 보실까요? 실무 교육 받을 사람 누구에게 아주 편하게 나왔다는 겁니다. 대표자. 임원, 사원 다 받아. 책임자도 다 받아. 그런데 소속도 받아 게입니다. 그 다음에 연수교육 누가 받는데요? 개업 공인주사하고 소속 공인주사. 당연히 우리 중개보조는 커피 사는 사람은 더 이상 뭐 교육 안 받으니까 안 받고. 그 다음에 직무교육 누가 받는다고요? 저 소속 공인주사 아니고 게입니다. 중개보조. 아까 무슨 소속이 직무교육을 받는다 그러놨죠? 아니요. 거기는 실무교육이었죠.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냥 지침은 장관이 마련해서 잘해봐라 라고 도지사한테 이해하는 게 바로 지침이고요. 그리고 거래사고 예방교육 정말 중개보존도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들어간다. 누가 안 받는다 그러면 X개입니다. 국가도 다 나오는데 누가 왜 안 나와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실시권자 보실까요? 누구래요? 실무교육 시도지사. 그리고 시간이 얼마래요? 28에서 32. 그거 한번 꼭 한번 써보셔야 됩니다. 28에서 32. 48에서 32. 제일 빡센 교육. 그리고 연수교육 딱 반토막이네요. 얼마래요? 이틀. 이틀이면 28에 16. 하루는 5점만. 오후는 잠금 받으러 가야 된다고. 12. 그래서 16에서 4시간만 빼주면 돼요. 32에서도 4시간만 빼주면 대여계입니다. 그리고 몇 년마다 받는데요. 저걸 1년 아니고 3년도 아니고 그 얼마? 욕하면서 2년. 2년입니다. 1년은 너무 짧아. 3년은 너무 길어. 그런 것 같습니다. 어째 욕하는 것 같아도 2년이 참 적합한 것 같아요. 입니다. 2년 주셔야 됩니다. 정말 욕 나눔 교육, 연수교육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까지 통보한대요? 여기 2개월. 왜냐면 저기 거래사고 예방교육 열흘 이렇게 나오니까 연수교육에다가 열흘 아주 숨 넘어가겠다입니다. 다음 주에 잔금 받아야 되는데 500짜리 때린다고 나오래요. 차라리 죽으라고 해라. 그럴 겁니다. 여기는 2개월 전까지고요. 그리고 직무교육 보시니까 직무교육 정말 등록관청도 나와요. 등록관청 실시 못한다 그러면 X. 자, 굵게 쓰는 거 좀 잘 보시고요. 그리고 시간이 얼마래요? 시간. 그죠? 3시간에서 4시간. 3시간에서 4시간. 거긴 또 4일 써놓으면 안 되고요. 3시간에서 4시간. 요 사이. 그 정도 시간만 간단하게. 정말 커피 타는 교육 간단하게입니다. 오전에 잠깐 졸다가 보면 끝나는 교육입니다. 그 다음에 교육의 지침은 누가 마련한대요? 국장이 마련한대요? 시도지사가 마련한대요? 뭐 등록관청 더 아니겠지만 누가 마련한다고요? 국장. 거기 위에 있는 국토교통부 장관. 그럼 괜히 또 시도지사가 전국적인 균형률이 말이 안 돼. 지가 지한테 말이 안 될 겁니다. 그리고 거래사고 예방교육 정말 국장도 나오고 시도지사도 나오고 등록관청도 나오고 국가도 다 나오고 그러니까 정원본도 다 나오고 그리고 얼마 전까지 통보한대요. 여기다 2개월 걸면 안 된다는 겁니다. 얼마? 열흘 전, 10일 전, 10일 전까지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공고를 하거나 통보한다고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 그러니까 별로 의미 없는 교육이니까 그냥 보고 오든지 말든지 아니면 우리 소속 공사 중개보조원까지 나오라고 받고 싶으면 거래사고 예방교육이라고 개별적으로 통보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요 특징 같은 거 잘 보셔야 됩니다. 아주 심하게는 안 나왔는데 또 작년들은 약간 의미가 있게 좀 나오기는 나왔어. 연수교육에다가 공고한 후 대상자한테 통보한다. 그런 소리는 없었어. 그러니까 대상자한테 바로 통보요. 그 소리입니다. 아 그럼 이제 19번을 한번 풀어보실까요? 꼭 요 제목입니다. 교육 설명인데 옳은 것은 뭘까요? 꼭 주의하셔야 됩니다. 나 먼저 자 동그라미 1번 보실까요? 저거 정말 2년마다 이런 소리 나왔었습니다. 보실까요? 자 먼저 1번 실무교육 받은 개업공사는 자 저거 2년마다 맞는데 잘 봐야 됩니다. 자 개업공사는 실무교육을 받은 후 2년마다 근데 2년마다 맞았는데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직무교육을 무슨 이상한 소리 한대요. 직무교육 커피 타는 교육 갑자기 2년마다 직무교육 받아야 된대요. 무슨 교육 받는데요? 연수. 자 이건 너무 엉뚱한 소리 났죠. 정말 나중에 우리가 보고 있으면 너무 어이없는 얘기입니다. 저 중개보조 커피 타는 오전에 잠깐 좋은 교육이 직무교육인데 2년마다 직무교육 받는대요. 그냥 오전에 잠깐 졸다가 오면 끝나겠네요. 이틀 뭔 소리 하는 거예요. 연수교육 주셔야 됩니다. 그것도 살짝 바꿨고요. 그 다음에 자 2번 보실까요? 분사무소 책임자가 되고자 하면은 출발은 잘했다는 겁니다. 고용, 공인중개사는 고용신고를 전 1년 이내 근데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다 빼버리라는 겁니다. 근데 연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책임자가 되고자 하는데 연수교육 받는데요. 무슨 교육? 실무교육. 지금 교육 다 바꿔놓고 맨날 저래 얘기입니다. 엉뚱한 소리만 빵빵해야 됩니다. 그렇죠? 여기는 연수교육 무슨 실무교육이지 실무교육. 실무교육 받고 그 후에 이제 주기적으로 욕하면서 받는 교육 연수교육입니다. 그렇죠? 책임자가 되고자 하는 왜 욕부터 먼저 얘기입니다. 실무교육 받지도 않아놓고입니다. 실무교육 받아. 실무교육입니다. 그 다음에 자, 세 번째 보실까요? 고용관계 종료 신고 후 1년 이내에 다시 중개보존으로 고용신고 대상이 된 자는 시도지사 1년을 잘 활용하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등록관청이 왜요? 여긴 중개보조니까 등록관청 나와도 안 틀렸잖아요. 개인적 등록관청 때문에 틀렸다 그러면 안 됩니다. 맞아 어려워. 중개보조 교육은 등록관청도 들어가
야, 시장님이 한 번도 안 껴주니까 저기 구석대기에서 울고 있으니까 한번 껴줍니다. 등록관청이 실시하는 직무교육을 받지 않아도 1년 이내니까 받지 않아도 된다. 맞잖아요. 자, 이런 질문도 아주 평범하게 나온다는 겁니다. 정말 나가고 나서 1년 이내면 어차피 업무 선택이 얼마 안 돼서 다 아니까 안 받아도 돼. 또 받으라 그럼 차를 죽으라고 해라. 고수라고 똑같습니다. 3번이 맞구만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시간을 제일 많이 물어봤습니다. 실무는 맞는 것 같은데 실무 교육은 28시간 이상에서 32시간 이하. 이게 또 이것도 맞다고 안심하시고 이거 답을 또 4번 이러면 안 됩니다. 또 답을 고쳐. 그럼 아주 큰일 납니다. 뒤로 볼까요? 연수 교육은 연수 교육이 무슨 오전에 잠깐 좋은데요. 3시간에서 4시간 이하로 한다. 맞았다 틀렸다 틀렸다 연수가 또 틀렸네. 연수는 얼마래요? 12 그렇죠? 12에서 16개입니다 이틀 아주 그냥 역으로 다 끝나게 됩니다. 여기서 3시간 4시간은 직무교육입니다. 또 시간을 바꿔놨네 얘기입니다. 4번 더 틀렸어 그입니다. 근데 5번 아주 애매하게 해놨고요. 이미 답은 나왔어도 국토교통부 장관이 마련해서 시행하는 교육의 지침에는 우리 박스에 있었던 거래요. 교육대사 그리고 교육과목 그리고 교육시간 등 뭐 강사의 자격이라든지 이런 거 있었죠. 근데 등이 포함되어 있어야 하나 수강료 서울은 10만원 받고 우리는 13만원 받고 수강료는 근데 또 그렇지 않대요. 수강료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 지침에는 수강료도 다 들어갑니다. 수강료는 그렇지 않다거나 수강료도 들어가. 너무 그냥 5번은 표가 금방 나가게 됩니다. 소설 쓴 게입니다. 답은 3번. 이런 문제도 아주 괜찮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1번 실무교육 받은 후에 뭔 직무교육이요? 그리고 분사무소 책임자가 뭔 연수교육을 바로 받니? 책임자 되고자 하는데 이런 것들 잘 보시고 저렇게 시간 바꾸고 그리고 5번은 좀 생소했었고 그 후에는 저런 거 안 했었고 한번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뒤로 한번 넘겨보시니까 이제 등록취소 나왔네요. 등록취소 저거 맨날 나오니까 정말 정량결사소득 최근 거지 그거는 무조건 나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 위에 보세요. 업무정지도 요즘 최근에 하나씩 저렇게 내고 있다는 겁니다. 업무정지 이제 안 내더니 업무정지 내고 그리고 자격정지도 작년도에 나왔지만 이제 자격정지나 업무정지나 이런 것들도 한 문제씩 저렇게 각각 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보셨던 그 프린트물이 4개 5개 막 나온다는 겁니다. 보셔야 됩니다. 여기 이제 21번 보실까요? 자, 먼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취소. 근데 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거래요. 그러니까 등록 취소 할 수 있다. 상대적은 잘 안 나오는데 가끔씩은 저렇게 등록 취소 할 수 있는 경우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등록 취소 할 수 있는 경우가 정량 말고 옆에 육사 2기가 겸임을 독점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큰 돈 마련해서 거금 주니까 뭐 어쨌든 거금 받고 그리고 공손해졌다. 그 소리가 나온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간단하게 보시고 처음에는 좀 보고 풀릴 것 같으면 바로 가고요. 안 풀리는 것 같다. 그러면 정리를 해봐야 됩니다. 먼저 1번 볼까요? 야, 육사 2기 할 때 기가 보이네. 기준입니다. 조금 부족해. 그러면 채우면 되지. 입니다. 소득은 못 채워 그렇다고 있습니다. 자, 1번 볼까요?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에 미달하게 됐을 때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잖아요. 육사 기준입니다. 들어갑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눈도장 한번 찍어넣고 계십니다. 그리고 자 2번 아까 거인 3명 싸우는데 결전할 때 그 전이 나왔네 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전을 못 찾으면 괜히 어디 뭐 구구 찾거나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국토교통부 0에서 정하는 전속중개계약서에 의하지 않고 저렇게 안 써줬다는 소리를 저렇게 표현한다고 전속중개계약서에 의하지 않고 그리고 전속중개를 체결했을 때 이거 등록취소입니까? 뭐 업무정지 그래서 이것도 많이 설명드렸잖아요. 전속중개계약서를 무슨 등록취소가 한다고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서시가나 잘못 썼다고 아니고요. 거리에서 거기만 등록취소를 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요거 업무정지 거긴 3명 할 때 결전 싸울 때 그 전이 바로 전속중개계약서입니다. 요거는 뭐래요? 족보가 업무정지 등록취소 아니요 벌써 답이 나왔어 그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겸임할 때 임이네요. 파라솔 떴다만 치울 수 있다고 절대적은 아니요. 상대적이요. 이동이 용이한 임시 중개 시설물을 설치했을 때 상대적 맞잖아요. 이건 들어가고요. 그리고 6월 642기 6 여기 바로 나왔잖아요. 부득이한 사유도 없음에도 계속해서 6개월 저것이 등록증 주니까 안 써먹네. 6개월을 초과해서 휴업을 했을 때 맞잖아요. 그리고 거금 공손할 때 손 여기 있네. 손 그러니까 문장 안 틀리게 나옵니다.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이행을 하지 않고 금방 보증 설정하면은 바로 문제 없으니까
이행하지 않고 업무를 개시를 했을 때 거금 공손할 때 가장 마지막에 있었던 거죠. 족보 다 있잖아요. 그럼 답은 몇 번이래요? 2번. 이거는 업무정지계입니다. 거기 3명 결정 싸울 때 상감이 확인해보고 거래를 독점했다.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놓으면 된다는 겁니다. 한번 기억내셔야 됩니다. 옆에 이제 거래정보망 여긴 좀 쉬우니까요. 저건 한번 놔도 되고요. 하여야 한다. 맨날 우리 봤던 거 적었네요. 그 다음에 뒤로 넘겨보시면요. 그러면 23번. 요 23번이 참 여기는 제가 봤을 때는 바로 행정처분의 승계에서는 가장 좋았던 문제가 바로 23번 같습니다. 그리고 바로 위에 보시면 23번에 보시면은 요거 꼭 정리하시고 아마 어느 정도 되면은 행정처분의 승계가 안 나오는지가 좀 꽤 나오게 됐습니다. 아마 어느 정도 되면 나올 거예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먼저 자, 23번 보시니까 행정처분의 승계. 자, 이게 많지 않는데 요걸 잘못 정리하시면 번지수를 도저히 못 찾아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승계시킨다. 얻어터지고 잠수 타니까 승계를 계속 시킬 거야. 그러니까 폐업을 해봐야 소용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처분일로부터 몇 년일까요? 폐업일로부터 몇 년일까요? 그거 말고는 다른 거 아닌다는 겁니다. 몇 년도 안 바꾸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처분을 하겠다, 처분을 못한다. 오래 지나면 계십니다. 박스 보면 금방 알고요. 그 다음에 CEO 또는 제척기가. 다른 교재는 뭐 CEO라고 얘기 많이 표현하고 우리 교재도 제척기간인데 제가 보다 제척기간이 더 오래 맞는 것 같아요. 이거 중단 같은 거 없을 거니까 그입니다. 자, 먼저 승계를 먼저 보실까요? 자, 먼저 승계는 업무정지하고 과태료. 그러니까 처분을 얻어맞고 폐업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분일도 있고 폐업이 있을 건데 언제로부터 몇 년 동안 승계를 시키냐고 그입니다. 폐업에 봐야 소용없다고 그입니다. 언제로부터요? 그죠? 처분일. 그러니까 이걸 자꾸 폐업일 그렇게 낼 거니까 폐업을 너무 심하게 없애버리지 말고 처분일이 맞아. 시험장 가갖고 폐업일로부터 1년간 이런 식으로 속일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몇 년간 쓴 게 안 돼요? 3년, 그렇죠. 1년 그러면 안 되고 3년 그러지 말고 그죠. 업무정지도 그죠. 정량할 때도 최근 1년이네. 육사도 최근 1년이네. 거인 3명도 최근 1년이네. 1년만 승계시키면 된다는 겁니다. 업무정지 3번. 업무정지 과태료 섞어서 4번. 업무정지 과태료 섞어서 3번. 거기하고 관련되니까 처분일로부터 1년 동안 계속 따라가게 하겠다는 겁니다. 폐업으로 안 없어져. 요 소리 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상황이 좀 다릅니다. 여기는 처분을 내려고 하니까 좀 아주 딱 개코입니다. 자, 시장님이 째려봐. 잽싸게 잠수 타야지. 그러니까 시장님이 억울할 겁니다. 그래도 처분을 할 거야. 겁니다. 폐업을 해도 그입니다. 그럼 이제 5 보실까요? 자, 이게 이제 억울하니까 행정처분을 하겠다. 시장님이 자, 5 보실까요? 폐업 전에 등록취소나 업무정지 처분은 폐업을 해도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럽니다. 억울해서 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험 문제 심하게 안 내봤지만요. 근데 과태료는 폐업을 하게 되면 처분할 수 있다 없다? 처분할 수 없다. 그거 안 나온다는 겁니다. 요거 조금 주의하셔야 됩니다. 모의고사가 많이 언급을 해요. 그럼 엉뚱한 소리가 과태료도 처분할 수 있다. 그건 안 된다는 겁니다. 과태료는 폐업을 먼저 하게 되면 처분을 못해요. 주의하셔야 됩니다. 저건 또 가벼워서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등록취소하고 업무정지만 처분을 할 수 있대요. 근데 X 보실까요? 뭐는 몇 년? 뭐는 몇 년? 그리고 이미 업무정지가 3년을 넘어가야 처분하지 못한다. 이런 소리가 이미 나왔었다는 겁니다. 자, 먼저 자, 2번 볼까요? 자, 2번은 등록취소를 얘기합니다. 자, 폐업기간이 얼마를 넘어가면요? 3년을 넘어가면 처분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리고 여기다가 등록취소라고 얘기 안 하고요. 법전에도 없습니다. 그냥 3년 넘어가면 못해. 그런데 업무정지는 3년 아니요. 몇 년이래요? 1년. 거긴 1년입니다. 업무정지는 폐업기간이 얼마였을 때 1년 넘어가면 처분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초과하면 처분할 수 없다. 거기 1년에다가 꼭 동그라미 하셔야 됩니다. 업무정지에다가 3년 그러면 안 돼. 근데 어디 가면 업무정지도 1년이 아닌 경우가 있어. 주의하셔야 됩니다. 다음에 CEO 보실까요? 아까 금방 마지막에 설명했었죠. 업무정지 발생일. 그러니까 처분도 없고 폐업도 없고 그러니까 발생일로부터 얼마래요? 여기 1년이 아닙니다. 얼마? 3년. 3년입니다. 3년. 3년 넘어가면 처분할 수 없다. 라고 다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완전 상황이 다릅니다. 첫 번째는 처분도 있고 폐업도 있고 다 있을 거 다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처분은 없고 폐업은 또 있고 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시효는 처분도 없고 폐업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그러니까 좀 뻔뻔하니까 좀 오래 가라. 그리고 심장 약하신 분은 저 시효는 3년 안에 돌아가실 거예요. 여기입니다. 저것이 언제 날 때리려고 지금 2년이 다 됐는데 3년 다 돼가는데 왜 안 때리나.
하지만 3년이 넘어가야 처분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법에 나왔어. 제시됩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요걸 가지고, 근데 요걸 한번 보고, 여기 이제 그 23번 보시면 만만찮아요. 요거 번지수 찾기가 좀 만만찮다는 겁니다. 요런 문제 또 낼 것 같다고 입니다. 주의하시랍니다. 나 먼저 23번 보실까요? 개업 공인사 우리 갑에 대한 처분으로 옳으면 옳다고, 틀리면 틀리다고 표기를 한 건데, 옳은 것은 뭐냐, 여기입니다. 나 먼저 첫 번째 1번 보실까요? 여기는 많이 응용했다는 겁니다. 나 먼저 기업번 볼까요? 자, 지금은, 자, 뭐, 자, 사유가 뭔지를 봐야 됩니다. 나 먼저 갑이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대여했다는 겁니다. 등록증 대여. 그러면 등록증 대여가 제재가 뭐래요? 등록증 대여. 그죠? 양도 대여? 정량. 그죠? 등록주소입니다. 등록주소. 근데 등록증을 대여한 날로부터 2개월 후에 폐업을 했다는 겁니다. 폐업을 했습니다. 왜? 등록주소 때릴 것 같으니까 잽싸게 잠수나 타자. 지금 두 번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얻어맞고 잠수를 탄 게 아니라 지금 2개월 후에 바로 폐업을 했다는 겁니다. 이제 나 때릴 것 같다. 나 잽싸게 그냥 잠수나 타자. 해갖고 폐업을 했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 볼까요? 2년에 지금 어디 번지수 한번 갈 수 있는지 봐야 됩니다. 2년에 폐업 기간이 경과한 후 그리고 다시 개설 등록을 하고 업무를 개시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위 대여 행위를 이유로 지금 심하게 응용하고 이게 도대체 뭔 소리 안 돼? 라고 하게 되면 요 문제 또 나올 건데 이제 못 보십니다. 근데 위 대여 행위를 이유로 업무 정지 처분을 할 수 있다. 그죠? 이건 뭐 너무 그냥 어디 수습이 안 돼요. 도대체 어디 맞는 구석이 한 개도 없어요.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왜 난리가 났을까요? 자, 먼저,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보셔야 될 게, 저 등록증 대여를 이제 문장 바꿀 겁니다. 뭐, 정지 먹고 중교비라든지, 이중 소속이나, 이중 등록이나, 아니, 육사 2기도 막 나올 겁니다. 뭐, 기준의 미달, 이런 짤 겁니다. 자, 그러면 등록증을 대여했다는 게, 등록주소잖아요. 등록주소. 등록주소 때릴 것 같으니까, 2개월 후에 폐업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2년의 폐업기간이 경과가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등록주소 몇 년 가야 못 때리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죠? 얼마? 3년입니다. 근데 2년의 폐업 기간이 경과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개설 등록을 하고 업무를 개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위 대여 행위를 이후로, 근데 저 제재가 또 맞겠냐고, 왜 또 갑자기 업무 정지 왜 나오는데, 이후로 업무 정지 처분을 할 수 있다. 안 맞았습니다. 근데 무슨 처분을 해야 된다고 해야 맞을 때요? 등록취소니까. 등록, 그죠? 등록취소. 지금 잘 보셔야 될 게, 등록취소는 3년 안에 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지금 두 번째, 그 OX. 거기 지금 오해 걸렸잖아요. 폐업 처분 하겠다고. 여기 이제 폐업 전에 등록 취소나 업무 정지 처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등록 취소 3년 넘어가야 되는데 3년 안 넘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위가 적응을 해서 3년 안에 있으니까 하겠다고. 뭐를? 등록 취소를. 등록증 대여가 등록 취소니까 그걸 그대로 하겠다고. 그러니까 지금 2년만 경과됐으면 1년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업무 정지가 아니라 위 대여 행위를 이후로 등록 취소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야 되고요. 그리고 이게 업무 정지면 2년이 지났으면 업무 정지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저것 막 수습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여 행위는 등록 취소. 그러니까 아직 1년 남았으니까 3년 지나야 못하니까 2년만 경과됐다고 했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는 위 대여 행위를 이후로 등록 취소 할 수 있다. 그럼 만약에 등록 취소하면 다시 3년 갈까요? 아니면 앞에 먼 기간 빼줄까요? 거기는 아직 안 내봤다는 겁니다. 먼 기간 빼줄까요? 안 빼줄까요? 빼줘요. 근데 몇 년이 있습니까? 2년. 2년의 폐업 기간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폐업의 사유를 고려한다. 기간을 고려한다. 그 소리가 3년 다시 가는 게 아니라 이미 2년은 폐업 기간이 경과됐으니까요. 302를 해보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등록주사하면 몇 년 후에는 등록 신청이 된대요? 1년.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아직 시험 문제 안 내봤다는 겁니다. 이거 엄청 어렵다고요. 정진우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등록취소네, 업무정지네, 그럼 답 다 알려주네. 그러니까 여기다가 등록취소 사유 하나 살짝 해놓고 지금 번지수 어디 있게 하면서 지금 그런 문제 풀어보는 소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처분을 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요. 처분이 있었던 첫 번째 아니네. 그리고 아무것도 없었던 저 발생도 아니네. 그러니까 두 번째에 해당된다는 겁니다. 근데 등록 취소는 2년이면 아직 1년이 남았으니까 등록 취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제재가 아예 안 맞아요. 무슨 위 대여 행위가 업무 정지에 들어가냐고. 거의 세 명의 대여 나오니 그입니다.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기업번은 완전 틀렸구만. 지금 틀렸죠. 근데 지문을 한번 봐보세요. 저것도 아주 심리학 전공입니다. 지금 나는 틀렸다고 생각하는데 갑자기 1번도 맞았대, 2번도 맞았대, 3번도 맞았대. 나는 답을 바꿔야 되겠대.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제 큰일 납니다. 이제 그대로 4번, 5번이 오히려 맞았고요. 두 불 중에서 하나가 답이 여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예 그냥 기업번호 무조건 다 틀렸어 그랬습니다. 저거 아주 수술비 안 될 정도로 엉뚱한 소리 뻥뻥 해야 되겠구만. 안 맞습니다. 자, 그러면 자, 니은번호 한번 나오니까 얘도 이제 또 응용해 놨습니다. 가비 미성년자를 중개보전으로 아까 우리 결전할 때 결교사에 있는 고용인을 얼마 이내에 해소를 하면 괜찮고 그것도 심하게 저렇게 응용해 놨다는 겁니다. 정말 23번 요 문제가 제가 봤을 때는 요 행정처분 승계승은 아직까지 제일 좋은 문제예요.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미성년자를 중개보전으로 고용한 경우 근데 45일 만에 고용관계를 해소를 했다는 겁니다. 얼마 만에 해소를 해야 되냐고 그것도 응용해서 냈다는 겁니다. 이를 이후로 근데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가 있다. 할 수 있다 없다. 45일 만에 해소를 했대요. 업무정지 처분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뭐 좀 없다. 얼마? 2개월, 그죠? 2개월 안에 해소를 하면 괜찮다고 했잖아요. 해소를 했잖아요. 해소를 했는데 업무정지는 왜 때린대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성년자를 중개보전으로 고용한 것은 업무정지 맞는데 아까 결코사에 있는 고용인 그 둔 건 맞다는 겁니다. 근데 2월 이내에 해소하지 않았을 때 업무정지를 얻어맞습니다. 근데 45일 만이니까 2개월 안이잖아요. 60일. 자, 2개월 안에 고용관계를 해소했으니까 이를 이후로 업무정지 처분 할 수 있다가 아니라 없다. 지금 여러 가지 아주 엄청나게 뱅뱅 돌려놨습니다. 니은번도 엄청 어려워 주셔야 됩니다. 니은번도 틀렸네요. 답은 이미 나왔네요, 여기입니다. 근데 여기 이제 니은번이 맞느냐 틀리냐에 따라서 그냥 디귿은 그냥 X래. 금방 디귿은 이제 틀렸다는 거 알 건데 여기서 정리 못하면 4번인지 5번인지 아주 너무 어려워, 여기입니다. 그래서 니은번도 X. 그 다음에 디귿번 보실까요? 요 놈은 이제 더 엉뚱할 거나 볼까요? 자, 먼저, 요 세 개 정말 주인놈이실까요? 자, 디귿번 보시면 갑이 여기 이제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한대요. 그냥 아예 그냥 알려주네. 업무정지에 해당되는 거짓보고를, 이게 감독명령의 위반입니다. 거짓보고를 한 날로부터, 그러니까 저기 업무정지란 소리 안 해놨으면 조금 어려웠을 건데, 거짓보고를 한 날로부터, 그리고 1개월 후에, 왜냐면 이제 업무정지 때리니까, 업무정지 때릴 것 같으니까, 시장님 나를 째려봐. 잽싸게 잠수 타야지 하고 1개월 후에 폐업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4년이면 등록취소 다 없어졌겠다. 4년의 폐업기간이 경과한 후 다시 개설 등록을 한 경우 이 거짓보고가 저기 업무정지라고 알려줬어. 거짓보고를 한 행위를 이후로 업무정지 처분을 근데 할 수 있대요.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몇 년만 지나 못한대요? 1년이요? 3년이래요? 1년이죠. 업무정지는 1년. 이거 등록조정 아니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업무정지 사유라고 아예 알려줬어요. 거인 3명할 때 이제 보셨던 감독명령 위반입니다. 상감할 때 감독명령 위반입니다. 저 업무정지를 안 알려줘도 거짓보고는 업무정지. 업무정지는 1년만 지나면 할 수 없으니까 4년이 지났으면 당연히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아주 엄청 어려웠어. 조심합니다. 결론적으로 23번은 5번. 이 5번이 바로 정답. 아주 그냥 요 정도가 상당히 좀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그 정도 심하게 이제 어려운 거 아니었었는데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그 정도일 건데 뭐 옆에 이제 뭐 100만원짜리 너무 쉽고 요거 뭐 연수교육 저거 금방 보였고 자, 오전에도 설명을 했었고 저런 식으로 이제 100만원짜리도 계속 나오니까 시험문제가 제재가 꽤나 나옵니다. 자, 그리고 자, 뒤쪽에 이제 뭐 거래신고나 자격취소나 이런 것들은 그냥 틀린 거니까 이제 여기는 어렵지 않으니까요. 쭉 한번 봐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거기다가 중개보수 하나만. 저기 75페이지에서 31번. 근데 아마 요 정도 되면은, 아까 이제, 우리 아까 프린트물에서 조금 봤던 거하고 좀 유사한데, 바로 요겁니다. 제가 이제 응용해가지고 숫자만 살짝 다르겠는데, 요 문제는 31번은 아마 올해 정도 되면은 저 숫자를 다시 바꾸든지 해서 분명히 내볼 만합니다. 주의해서 보셔야 됩니다. 먼저 한번 보실까요? 갑은 아까 이제 우리가 이제 봤었던 거는 그냥 금액만 살짝 해놨던 거고요. 여기 이제 문장이 이렇게 전부가 다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시험 문제가 나오면 이렇게 나올 거예요. 자, 31번 볼까요? 갑은 바로 개업 공인사 병한 때 중개를 우려했습니다. 그리고 을 소유의 전용 면적이 얼마래요? 70이래요. 70제곱미터. 자, 그러면 요걸 잘못 생각하고 60인가 85인가 헷갈리시면 이제 난리가 납니다. 85제곱미터 이하. 웬만하면 아예 그냥 영적으로 못 받게 하려고 저것들이 아주 발악을 합니다. 85제곱미터 엄청 크구만. 게임입니다. 근데 70제곱미터라는 겁니다. 오피스텔을. 자, 보증금 나왔네요. 우리 시험장 갔을 때는 저 25에다가 75을 곱하실래요? 100을 곱하실래요? 70. 100을 곱해봐야 2500. 4,500 보태봐야 5,000만 원 또 미만이네. 그럼 낮춰. 환산계수 100에서 70으로 낮춰.
안 그러면 교도소 확보낼 거예요. 정말 보내버립니다. 그래서 2천만 원에 얼마? 월차임 25만 원이라는 겁니다.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왜 또 요일 안 줬을까? 요일은 있어. 그리고 이미 가로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이 경우에 그리고 여기는 곱하기 2 하면 될까 안 될까요? 병이 병은 우리 개업인데 갑으로부터 갑이 우리 갑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중개보수의 최고 한도액을 곱하기 2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거 끝까지 봐야 됩니다. 오랜만에 정말 아는 문제 나왔다고 철사방정 떨어갖고 곱하기 2까지 하는 순간 나중에 이제 틀립니다. 계산 다 해놓고 그냥 눈 뜨고 당하십니다. 곱하기 2 하면 안 돼요. 그냥 중개보수는 그랬으면 곱하기 1 하면 될 건데 갑으로부터만 을한테는 빼고 계십니다. 그리고 가로 안 해보실까요? 자, 이미 70이 이제 조건 충족됐고요. 그러면 물이 왔다 갔다 볼까요? 임차한 오피스텔은 건축 법령상 업무 시설인데 상하수도 시설이 갖추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부엌, 그리고 화장실, 그리고 목욕시설 세 개가 완벽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완전히 주무시는 주택이구만 주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가 이제 아까 보셨던 것처럼 이제 31번은 요 31번은 여기 이제 주거용 오피스텔입니다. 주거용. 자, 주거용 바로 오피스텔이고 자, 오피스텔에다가 그리고 여기다 이제 뭐였고요. 여기 이제 85제곱미터 이하까지 85제곱미터 이하. 그리고 여기 이제 이하. 요것도 이제 충족시켜 놨고요. 70이니까. 그리고 상하수도 시설이 설치되어 있다라고 충족되어 있으니까 바로 둘로 나눠보시면 이제 아예 요리 있습니다. 매매하고 뭐는 교환은. 근데 아마 우리 매매도 내볼 만합니다. 매매. 매매는 0.5만 생각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면적이 85까지만 되면 얘가 더 15개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0.5% 퍼센트만 좀 다르고요. 그리고 임대차 등. 임대차 등. 그리고 100을 곱하는 건 절대 안 내기입니다. 그거 아예 의미가 없어. 괜히 또 나중에 이제 70으로 곱하는 그런 문제가 나올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두 가지만 이제 알면 되겠네요. 보증금. 보증금은 얼마? 2천만 원. 자, 보증금은 2천만 원이었습니다. 2천만 원. 그리고 월세가 얼마래요? 25만 원입니다. 월세가 이제 25만 원이었었고요. 25만 원. 자, 그러면 여기다가 얼마를 곱한다? 70. 자, 곱하기 그냥 아예 그냥 여기다가 이제 100을 하지 마시고 70. 그러면 여기다 70 곱해보면 57에 35, 3 올라갔을 거고 27에 14니까 바로 1700. 그죠? 1000 바로 얼마? 700 바로 50만원.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나왔을 겁니다. 50만원 이렇게 나오게 될 거고요. 자, 그럼 이제 여기 이제 계산 금액이 정확하게 나왔으니까 2000을 보태보면 3000. 그죠? 3750만원. 3700 바로 50만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3750만원에다가 요율 아예 안 준다는 겁니다. 아니면 또 괜히 또 주택이면서 뭐 5천만원 미만은 0.5%다. 얘는 주택이 아니니까 0.5%라고 괜히 속임수 줘도 이건 아예 계산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0.4. 0.4. 0.4가 맞습니다. 그러면 0.4%. 그러면 그냥 4만 계산합시다. 3개 떼버리십시다. 3개 떼버리십시다. 라고 하게 되면 4. 여기 4입니다. 근데 4인데 또 딱 떨어집니다. 5, 4, 20에다 2 올라가고. 그리고 4, 7에 28이니까 바로 또 0 하나 나오고 3이 올라가고. 3이. 그리고 3, 4, 10이니까 15만원. 딱 15만원 나왔습니다. 그러면 15. 자, 15만원 나오고, 자, 두 개 거들어 내려오면 되고. 그래서 얼마? 15만원 정답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다 이제 곱하기 이해하시면 안 되고요. 아까 갑으로부터 만 그랬으니까 한 사람으로부터니까 요건 곱하기 없이게입니다. 물론 30만 원이 없었으니까 나중에 이사하라고 생각했겠지만요. 하여튼 15만 원이 정답. 15만 원이 정답 주셔야 됩니다. 우리 아까 봤던 것처럼 이제 지금은 70제곱미터니까 이제 그래도 또 뭐라고요? 만약에 뭐 85를 넘어서 90. 자, 이렇게 나오게 되면 90이라고 하면 여기는 얼마로 곱하면 된대요? 여기다가 0.9. 그죠? 0.9입니다.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똑같고 3750까지는 완전 똑같고 여기다가 이제 0.9% 0.9% 바로 3만, 그렇죠? 37,500원에다가 9를 곱합시다 라고 해야 이제 나중에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꼭 주셔야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요거 정답입니다. 15만원. 15만원 정답입니다. 자, 회사를 이렇게 나왔을 거니까 한번 정리를 해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만 쉬었다가 이제 다음번 뒤쪽에 한번 내용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쉬었다가 한번 해보겠습니다.